정원 문화 못지않게 중요한 건 정원 산업으로 불리는 후방 산업 육성입니다. 순천만 국가정원이 정원 산업 육성의 거점이 될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관건입니다. 김종태 기자입니다. 전 세계 정원 산업 규모는 209조 원. 정원은 관광 자원의 가치를 넘어 성장 잠재력이 큰 산업입니다. 우리나라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계기로 정원에 대한 관심은 커졌지만 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합니다. 그러나 이번 국가정원 지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. 한 해 3,600만 그룹, 국내 공급량의 70%를 차지하는 철중묘목 생산도시에 걸맞는 인프라가 구축됩니다. 화해 조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정원지원센터가 건립된 것입니다. 여기에선 조경수나 화해류의 유통은 물론 인력 양성과 품종 연구 등 실질적인 정원산업의 산파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정원 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서 정원 산업의 전반에 관한 것을 연구 기능, 그다음에 지원 기능 하나를 수행할 수 있게끔 지금 법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. 내년부터 2년마다 영국 체시 플라워쇼와 유사한 국제 정원 산업 디자인전도 열립니다. 세계적인 작가들의 정원 디자인을 볼 수 있는 가든쇼를 개최함으로써 정원 도시의 역량을 선보이게 됩니다. 우리 정원이 대한민국의 정원 산업의 모델, 그리고 또 정원 산업의 발상지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정원과 화해, 한방 뷰티를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순천시의 야심찬 후방 산업. 명실상부한 국내 첫 국가정원의 도시로서 단순한 볼거리 수준을 뛰어넘는 정원 산업의 메카를 꿈꾸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.